안녕하세요. 저희는 울산을 사랑하는 여가뱀뚱의 뚱진 뱀지입니다. 쯔! 에이바 먼저 가. 아, 가야 된다. 전망대 전방 800m밖에 안 남았다고. 가자, 빨리 가자. 아, 차로 가면 안 되나? 차 안 된다. 차는 그 노인이나 육아를 동반하면 갈 수 있는데 네 같은 돼지는 걸어가야 돼. 출발, 출발. 에이베,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야? 야, 그 공영주차장부터 전망대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단다. 좀만 참아봐봐. 20분이면 나 죽어. 안 죽어, 살 빼, 돼지 새끼야. 와, 도착했다. 뚱지, 어. 드디어 도착했다. 이야. 와, 울산에 이런 데가 있었나. 와. 왔다. 우와. 와. 우와. 와. 이것이 울산이다. 우와. 와. 와봤나? 야, 망원경 있다. 아, 나 볼게요. 한번 봐봐. 야, 왜 위에 봐봐. 문수산, 가지산, 뭐 울산항 있다. 위치 표시돼 있네. 보자. 와, 진짜네. 야, 우리 집 있는지 안 볼게 내가. 보이나? 야, 공업사 보이는데? 구라치지 마. 손목, 아니 진짜 삼산동 막 손목 날라가. 아니 진짜라니까. 보인다고? 어, 삼산동 보이고 저 공업사 보이고. 어, 나도 보이네. 와, 대박이다. 네, 한 바퀴 한번 둘러보자. 어, 아니 쫙 뭐 다 있네. 만원경하고. 진우씨, 울산대교 전망대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아,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죠. 네, 여기는 울산 동구 방어동에 위치해 있고요. 또 여기가 또 울산 12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또 앞에 보면은 밤바다와 또 울산 공당의 야경과 오시의 야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여기 꼭 오시면은 가족분들과 오셔도 되고 또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 한번 보러 가시죠. Let's go! 야! 에이! 불빛 죽이네. 근데 왜 내가 너랑 있노? 너랑 있으면 안 되나? 친구 아이가? 와. 와. 야경 봐라. 뒤진다. 울산이 진짜 다 보이네. 살아있네. 와. 와. 와, 이렇게 많은 불 처음 본다. 아니,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. 감격스럽다. 너무 이쁜데? 와, 야, 뚱진. 어. 저기 왼쪽이 어딘데? 저기? 어. 저기 왼쪽에서부터. 어. 간절곶. 어, 간절곶. 온산공단. 온산공단. 울산항. 울산항. 어, 석유학공단. 석유학공단. 그리고 쭉 오면은 장생포. 장생포. 울산 시내. 시내.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울산대교. 울산대교. 와, 그냥 울산 다 보이네. 자, 이제 전망대 구경 다 했고,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, 어디로 갈 건데?
울산이 세계 3위 하는 장소가 있다. 에? 울산에 그런 곳이 있다고? 어, 있다. 그런 데가 있다. 아주 유명하다. 가자! 짜라자라짜! 짜라자라짜라! 뭔데, 뭔데, 다 왔나? 나 왔지! 어디야, 어디야? 여기야! 어디야! 울산이 세계 3위 먹은.